지현 이거 독하네요. 되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라이프 라이스 쓰기. 오케이. 그래서 아이는 중에, 씨는 중에 됐네요. 라이스 오케이. 그래서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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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고요. 자, 이제 뭘좀 알려드릴게요. 또 새로운 거. 자, 이렇게 뭐뭐 하다, 좋아하다, 먹다, 가다, 공부하다, 놀다 이런 뜻을 가진 말을 보고는 하다시라고 합니다. 하다시. 자, 지금 배우는 게 복화는 단어, 어휘라고 하는데 단어를 공부하는 건데 단어도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장을 보러 가도 종류가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놓고 팔죠. 찾기 네. 쉽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고기 사고 싶다. 그러면 돼지고기 파는 거 옆에 소고기도 팔고 닭고기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죠? 생선 파는 곳에 조개도 팔고 뭐 물어도 팔고 그렇게 새우도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비싼 것끼리 모아놓죠. 단어도 종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뭐뭐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을 보고는 하다시라고 합니다. 자, 단어의 종류를 선생님은 시, 무슨 무슨 시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녀석을 보고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하다시가. 하다시는 나중에 동사라는 이름으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거는 한자인데요. 움직일 동자에 말사자 써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다라는 뜻이고요. 뭐 저는 그냥 뭐뭐 하다라고 해서 하다시라 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자, 이거 바로 앞에 봤던 rice 있죠? 네. 자, rice 같은 이런 뜻을 가진 애를 보고는 얘는 이름시 명사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가르쳐준 건 하다시였죠. 네. 그 중에 우리가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like 만나봤고요. 그 다음엔 이름씨가 있습니다. 자, 이름씨는 명사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하다시는 동사라고도 한다 했어요. 자, 이름씨는 누구라는 질문이나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해서 대한 대답이 되는 것들이 다 이름씨예요. 네. 예를 들어서 지연아, 이거 무엇이니? 볼펜이죠. 네. 그렇죠?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떤 물건의 이름, 또 누군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알려주죠. 네. 오케이. 그래서 누구,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이름씨라고 합니다. 네. 됐습니까? 또 다른 씨 만나면 또 알려주겠습니다. 그다음 얘는 파이. 뭐라고요? 파이. 오케이. 틀렸는데요? 공부를 똑똑띠 안 해오네요. 파인이요,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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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파인, 맞아요? 오케이. 파인. 그럼 얘는? 마이크. Mike. MIKE. 오케이. 자, 이건 무슨 시일까요? 이름씨요. 이름치죠. 이 물건의 이름이죠. 됐습니까?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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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얘는 아직 기억이 안 나나요? 발음이 뭐라고요? 파인. 바인이죠. 바인. 바인이 아니고요. 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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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이상한 소리를 냅니까? 뭐. P나 F처럼 발음하고 있어요, 지금. Fine도 아니고요. Pine도 아니고요. Fine도 아니고, Vine. 윗니가 아래 입술을 스치면서 V 합니다. V. Vine. Fine. 오케이. 무슨 시죠? 뜻이 뭐였어요? 포도나무. 포도나무였죠? 네. 그러면 무슨 시겠어요? 이름시. 이름 시죠? 그 다음 바이크. 바이크.
B-I-K-E. 헤이, 무슨 시죠? 이름 시. 이름 시네요. 바이크. 헤이,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하이크. 하이크. H-I-K-E. 하이크. 하이크. 네, 얘가 여행하다, 뭐 도보 여행인 걸어서 여행 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도보 여행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면 뜻으로 사용되면 무슨 시로 사용된 거예요? 하다시. 하다시로 사용된 거죠. 파이. 뭐라고요? 파이. 자. 자, 얘하고 얘 둘을 B하고 P는 입술 붙여서 떼면서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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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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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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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하고 F하고 V는 윈니가 아닌 입술을 스치면서 파인. 파인. 그다음에 vine, vine, bike, bike, pine, pine, fine, fine, vine, vine. 예,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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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e. 무슨 시죠? 이름 시. 이름 시죠. 어떤 나무의 이름이죠. 계속해서 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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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위란 뜻일 때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죠.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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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시. 이름시죠. 자, 마이스의 특이한 점은 얘랑 비교할게요. 읽어볼까요? Book. Book. 뜻이 뭐죠? Check. 책이면 무슨 시죠? 이름 시. 어떤 물건의 이름이죠. 자, 책이 한 권 있으면 book 이렇게 하죠. 근데 책이 두 권 이상 있을 땐 뭐라 그러던가요? books. books 이렇게 하죠. 이걸 보고 하나일 때, 뭐 좀 어려운 말로 단수라고도 하고요. 여럿일 때, 둘 이상일 때 복수라고도 합니다. 자, 근데 마이스의 뜻은 생쥐들이죠. 이거 하나의 뜻이에요? 여럿의 뜻이에요? 여러 개. 여럿의 뜻이죠. 근데 생쥐 한 마리 있을 땐 뭐라 그래요? 마우스. 그렇죠. 마우스 이렇게 하죠. 네. 자, 원래는 여럿일 때는 그냥 이렇게 S를 붙여주면 될 텐데 얘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조심해야 될 녀석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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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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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하다시. 뜻이 뭐예요? 줄, 선. 줄, 선.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무엇을 그렸니? 줄. 선을 그렸죠? 네. 무엇을 그렸냐? 라고 그랬더니 선을 그렸대요. 무슨 시겠어요? 이름 시. 이름 시죠. 하다 시는 전부 뭐뭐 하다 하고 마침표 5점 찍을 수 있는 뜻을 가진 애들이 하다 시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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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름 시. 이름 시죠. 물이 얼었을 때 이름을 얼음이라고 붙였죠. 오케이, 잘했습니다.